도대체 왜 카페를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미 있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영상은 카페를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작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고 누군가의 성공담을 자랑한다기보다 뼈아픈 실패와 고뇌를 담은 창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오픈하지 마세요. 이게 다 커피예요? 네, 이게 다 다른 종류의 원두입니다. 그 맛도 다 다르나요? 아, 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나요? 이게 각자 원두마다 각각의 또 특색이 있는 원두들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가공도 다르고 품종. 커피 나왔습니다. 산미가 좀 있는 편 한 잔에 5만 원짜리 커피. 이게요? 너무 비싼데. 이 커피가 게이샤라는 품종의 커피고, 게이샤라는 커피가 굉장히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품종이에요. 그래서 좀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래서 좀 커피 자체가 좀 희소성이.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우리의 비전은 다양한 커피를 알린다였는데 그것이 대중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고민해야 했다. 확고한 비전이 없다면 창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커피가 커피지 왜 자꾸 새로운 커피를 찾는지, 커피 때문에 왜 세계 저 반대편으로까지 가는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마셔야 할 설득력 자체가 너무 없었다. 철저하게 전문가의 저주에 갇혀 있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왔다. 커피 탐험,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되었다. 그 뒤로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였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멋진 살돈을 브랜딩에 쓰는 게 더 현명하다. 우리는 비전과 컨셉을 바탕으로 한 상권을 선택했는데 대구는 중심가라고 할 만한 곳이 한 군데뿐이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핫플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생기고 있다. 사실 이런 핫플 상권은 초보 사장님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 카페들이 디저트와 좋은 메뉴를 만들 때 우리는 커피를 더욱 강조할 만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 접점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카페의 특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블랙로드의 커피 도감은 어떤 시스템일까? 시스템 다 먹으면 좀 질릴 것 같고 이건 무난.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선택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엔 두 개가 좋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나오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네. 먼저 여기 뭔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블랙로드에서 네. 이렇게 사용하실 이름입니다.
이거를 뭐 혹시나 부르거나 이러면? 부를 수도 있어요. 아? 아,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 궁금한 거 어쩔 수 없어. 아, 신나 보자. 몇 그램 좋아하세요? 저는 한 1대 12 정도의 비율로 커피를 추출해서 40에서 50ml 정도 시작합니다. 잘하네. 잘해. 성공 야생입니다. 때로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을 붙여주시면 피트바인이 드신 커피는 품종에 들어가는 물을 붙여주시면 하고 자리까지 오는 것만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면 여기 와서 뭐 원래 하던 거라서 그냥 일단 두 분은 동일한 커피 취향을 가지셨는데요. 이건 탐험으로 채취해 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런 콜라보가 있어요. 에? 콜라보가 있어요. 있죠. 마음에 드세요? 색깔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적대 저희가 뽑은 색깔이에요. 이거는 소주 잔이가. 가격 설정. 가격을 설정할 때 옆집과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손님이 싸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격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커피를 판매하고 싶었기에 비싼 가격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었다. 브랜딩 업체를 통해 만들어진 스케치업 시안을 통해 시공은 따로 섭외해서 진행했다. 끊임없는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사장님들이 된다. 싼 것에는 이유가 있는 편이다. 우리는 화장실을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건물주와 보증금을 협상을 했고 긴 호흡으로 이 자리에 6년간 있고 싶었기에 건물주와 계약기간도 4년으로 협상했다. 텅 빈 이 공간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블랙로드는 박물관 같은 고급스러운 임실을 위해 목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바의 형태만 나온 상태라 아무 감이 오지 않는다. 인테리어 시공할 때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일정을 비워두길 추천한다. 비전을 토대로 한 시스템을 만들어뒀기에 인테리어 시공 또한 우리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연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공간과 브랜드를 좋아해 줄까? 정말 떨렸다. 제가 공감이 있는데 우리도 오픈 100번씩 이제 타워 다 원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우리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약간 지금 폭풍이 일어나 지고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이건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한 대이고라서 사이클 시간 없이 다 받아야겠다.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기를 기대했지만 첫날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실의 벽은 높고도 높았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난 실패한 것일까? 텅 빈 매장을 바라보는 것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다. 이제 아니죠? 이제 아니죠. 얼굴은 안 나와도 아까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는 거에서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알아요? 이 순간을 그냥 기념하는 거죠. 아 마지막 거 찍어야죠. 그치? 나 찍을게요. 이름이 뭐예요? 강경. 아까 마신 게 핑크 먹어? 네. 더 붙이시면 돼요. 붙이면 돼요. 확대했습니다. 와 대박. 몇 년간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할까? 하지 말까? 카페를 하면 할수록 커피를 더 못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그 해답이 어쩌면 지금의 블랙로드입니다. 그리고 왜 카페를 꼭 해야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마디로 못하는 건 아마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으로 그 대답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거 말 나왔으니까 저 옷을 안 하네. 유튜버의 카메라 마이크 달린 거 봐.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영상을 새로 제작하고 올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맨날 우리 1주년 될 때마다 카페 투어 갔었는데 올해는 가지도 못하고. 카페 투어 한번 가자. 아니 지연이랑. 저기 너무 좋아. 오케이. 코드가 딱 맞아. 그러면 진상 준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 아니야.